참 예수님, 환경 번외특강 음, 시즌2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지구가 녹는다. 지금에는 지난주에는 지구가 불탄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아, 정말 지금 지구는 불타고 있죠. 지구가 뜨거워지면 그 다음 재앙은 지구가 녹는 것입니다. 다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만년설도 녹고 알프스, 아프리카 킬리만자로. 로키산맥, 안데스산맥 만년설이 다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사건은 그린란드와 남극이 녹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극에 만년설이 녹아 없어져서 까만 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년설과 빙하가 녹으면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재앙들이 줄지어 일어날 것입니다. 만년설과 빙하가 녹으면 지구에 사는 인간은 미리 대처하기도 전에, 이건 개인이 아니고 국가를 넘어서 유엔, 전 지구의 국가들이 마음을 합쳐서 대처하기도 전에 수많은 환경 재앙을 맞이할 것입니다. 꼼짝없이 당한다는 말이 있죠. 지구가 불타면 어디로, 어디로 도망갈 수도 있는데 지구가 녹아갖고 물이 들, 들이닥치면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많은 기상학자와 환경학자들 주장은 지구는 이미 더 이상 인간이 편안하게 살수 있는 별이 아니고 지구 기후 자체가 인간에게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은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전 대통령 미국의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2017년 6월에는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파리 기후 협약 변화 협약에도 일방적으로 탈퇴를 해버려요. 미국이 어, 자기가 대통령 되자마자 6개월 지나고 나서 탈퇴를 하죠. 2018년 11월에는 13개 연방 기관과 영방 기관으로 구성된 조사팀이 기후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타격과 인적 피해 등을 경고한 어, 기후 변화 보고서까지도 믿을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며 묵살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경악해하고 혼동케 했습니다. 지금 지구가 파괴되어 가고 있는데, 이 지구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나름대로 생각 있는 사람들, 그러나 대기업, 어마어마한 화석 연료로 돈을 버는 사람들, 또 화석 에너지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걸 이렇게 무게를 두지 않죠. 우리가 그냥 평범하고, 지구를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죠. 트럼프가 대통령에 물러서자마자 2021년 이상기후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이상기후로 파괴되어가는 뉴스를 우리는 점점 자주 접하게 에, 됩니다. 새로 선출된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파기한 파리기후협약에 다시 가입을 했습니다. 2021년 중국 정저우를 강타한 폭우는 7월 24일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 7월 20일 오후 1시간 동안 200mm 이상 폭우가 내렸을 때 허난성 성동인 정저우의 중심부인 진광 터널이 물에 잠깁니다. 필사적인 물때기, 물빼기 작업을 진행된 가운데 진광 터널을 구성하는 3개 터널 중 정저우 남북을 잇는 길이. 이게 1835m 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긴 1.8km나 되는 어마어마한 길이죠. 양방향, 총, 그것도 6차선을, 진광북로 터널에서, 물을 다 빼고 나니까 24일, 4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물을 뺐는데, 차가 4,000대 이상 발견됐고, 이거 밤에 실어 나르는 것이 유튜브, 유튜버들이 찍어서 올려 고발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진핑이 티벳 방문 사실만 대서 특별한 중국 정부는 겨우 50명 죽었다고 보도했는데 4천대가 물에 갑자기 잠겼기 때문에 사망자를 최소 4천명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제 지구가 녹아버려 생기는 재앙은 불에 타 죽는 숫자를 훨씬 능가할 것입니다. 아, 불에 타갖고 인도네시아 쓰나미 때또 2011년 동인도 일본 대지진 때 죽은 인원하고 불에 타 죽은 인원하고 여러분들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때는 30만 명 거의 20만 명이 죽었는데 불에 타서 죽는 경우는 아무리 많이 타서 죽어도 3천 명, 5천 명을 넘기지 못하죠. 그러니까 지구가 불탄다 보다 더 무서운 단어는 지구가 녹는답니다. 하느님께서 인류를 벌하실 때 불이 아니라 물 홍수였기에 불보다는 홍수가 물의 재앙이 훨씬 무섭다고 어, 봐야 합니다. 불이 다가오는 시간과 물이 다가오는 시간은 절대적으로 물이 다가오는 시간이 훨씬 빠릅니다. 어, 불이 빠를 것 같지만 물이 예, 오는 시간이 훨씬 빠르고 광범위합니다. 정조우시 진광터널은 폭우가 쏟아져 터널 내 수위가 높아졌을 때 터널 밖으로 탈출하지 못해 고립되어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지하철로 물이 쏟아져 밀려들은 그것도 봤을 때 여러분들 그 정말 끔찍하죠? 지하철. 지하철이라는 게 보통 지상에서 한 50m, 100m에 이렇게 지하철 터널을 뚫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물을 이게 펌프작용이 없어졌을 때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보다 물이 훨씬 무서운 것입니다. 기상학자들은 40년 전보다 빙하가 6배 많이 녹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연구팀들은 남극 지역 18곳을 조사한 결과 남극 빙하가 2009년에서 2017년 사이에 연간 2,520억 톤씩 사라졌다고 밝힙니다. 8당댐 1,000개의 물이 바다로 순식간에 유입되는 그래서 해수면 상승에 일조를 합니다. 문제는 이거 여러분들 보셨 분들도 있습니다. 2017년 남극 빙벽이 180조 톤이 되는 빙벽이 무너졌습니다. 고수라니 바다 해수면을 높인 사건입니다. 180조 톤이면 팔당댐 아까는 천개뭐한 8년 사이에 천 개의 팔당댐이 바다로 유입됐다 그랬는데 2017년 이 빙벽의 어, 어, 붕괴는 아, 180조 톤이면은 8땅 땜 18,000개 물량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1979년에서 1990년 사이에 연간 400억 톤씩 사라진 것에 여섯 배가 넘는 양인데 2017년에는 여섯 배가 아니라 그 18배 넘는 어 빙하가 바다로 녹아들고 있죠. 어쨌든 지금 해수면은 전 세계를 1.4cm 가량 상승했었는데 지구온난화가 현속도로 지속하면 2 1 0 0년에는 해수면이 1.8m까지 오른다고 그러고 심지어 어떤 연구에서는 60m까지 오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laughs>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만약에 그 최악을 산정한다면은 여러분들은 해발. 60m 이상 넘는, 60m라고 60, 60m 넘는 곳에 산다는 것도 위험한 거죠. 적어도 200m 이상 해발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 바다에 물이 많고, 이 물이 따뜻하고 팽창이 되면, 곳곳에서 가뭄과 폭풍, 슈퍼대풍 같은 자연재해들이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2021년 현재 해수면이 1.6cm 상승했다고 말하는데, 쉽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고자 한다면 해안가 16m 이내나 심지어 160m 이내에 있는 집들은 너울성 파도나 태풍이 불어닥치면 3m에서 6m가 넘는 파도가 해안가를 덮치고 바로 내 집을 삼키고 나를 삼킨다는 말입니다. 2021년 올해 지금 8월 지금 제가 5일날 지금 이 강의를 녹화를 하고 있는데. 수많은 해안가 지역에서 거의 100m에서 1km까지 바닷물이 밀려들어와 피해를 입은 지역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비근한 예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가 더 이상 해수면 상승을 견디지 못하고 수도를 내륙으로, 내륙으로 이전 결정을 합니다. 지금 뭐 자카르타가 바다보다 1m가 낮아요. 어, 네덜란드는 바다보다 4m가 낮죠. 제가 2010년경, 그, 지금으로부터 한 11년 전이죠. 제주도 석유포 성당에서 환경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석유포 교우들에게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해안선에서 아름다운 제주도 바다 경치를 구경하며 사시는 분들은 적어도 1km 이상 바닷가에 떨어져 한라산 산기 설계 집을 마련해 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경고는 그때 많은 분들이 정말 웃었어요. 그건 왜냐하면 거의 서귀포는 바다하고 거의 똑같거든요. 에, 많이 에, 웃으셨는데 제가 웃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후 제가 한 7, 8년 후에 다시 한번 서귀포 교우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서귀포 그 해안선에 사는 교우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부님 요즘 바다 마당 앞까지 바닷물이 들이치는 경우가 너무너무 자주 있다고. 신부님 말씀이 정말로 피부에 와 닿는다는 증언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또 말씀드립니다. 해안가 선상에 집이 위치해 있는 분들은 해발 100m 이상 높은 곳에 생존터를 마련하셔야 합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해안가 아파트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2021년 6월 24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에서 12층 아파트가 무너졌습니다.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 당국은 실종사가, 실종자가 156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저도 이 해안가에 가서 시원한 마이애미 앞바다를 보면서 근산 저녁 식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동네에요. 해안가와 도로 뒤로 정말 멋지게 지어진 맨션 아파트, 호텔이 즐비하게 늘어선 아름다운 해변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애미 해안가는 바다를 메운 간척지에 건축을 했고 매년 2mm씩 침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계속 발표를 했어요. 지금 대한민국뿐 아니라 해안가를 매립해서 세운 신도시들이 많습니다. 뭐 대한민국은 대표적으로 송도 신도시라고 할수 있죠 아 어, 아파트 값도 지금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한번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지금 적어도 해발 10m 이내에 살고 있는 분들은 최대한 빨리 아파트를 처분해서 해발이 조금이라도 높은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 집은 해안가 있지만 30층이라 괜찮습니다 하실 수 있지만 <laughs> 물이 들어, 좀 전기가 끊기고 물에 잠겨 바깥 출입을 할수 없을 경우 물과 전기가 끊기는 상상도 할수 없는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어, 집안에 물은 떨어지고 전기는 고장 나왔고 냉장고는 돌아가지 않고 그러다 보면은 뭐 일주일, 이주일 견디기가 쉽지 않죠. 제가 집안에 쌀들 보관들 해놓라고 으 그랬는데 지금 어, 코로나 19 때문에 어, 서로 국경을 폐쇄하기 때문에 쌀 수출입이 원활하지 않아 갖고 우리나라 정부 어, 재고 정부미도 지금 바닥이 났다고 그럽니다. 물론 이제 8월 5일이니까 이제 지금부터 수확을 하게 되면은 어, 쌀의 문제는 해결되겠지만은 국가적인 쌀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집안의 쌀의 문제도 아주 중요하게 됐습니다. 보통 해수면 상승을 2,100년으로 보는데. 저와 진보적인 기상학자와 환경학자들은 훨씬 빠른 시간 2030년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저는 만년설이 녹는 산맥도, 빙하가 녹는 북극도 다제 눈으로 다녀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빙벽이 녹을 때그 파도의 위력은 두려움을 자아내길 충분합니다. 강원도 강릉이나 삼척 지역을 다녀보면 바닷물이 넘쳐 지방까지 들이닥치는 경우가 흔합니다. 제가 강원도 쪽에 강의를 갈때 주로, 어 강릉이나 삼척 강의를 할때 해안가 도로를 일부러 어 지나서 그 호텔 그런 강의에 강의를 가죠. 그때도 그냥 파도가 넘쳐갖고 도로에 도로를 적시는 거를 다반사로 구경할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바닷물이 빠지고 나면은 염분이 남아있어서 각종 새덩어리들을 부식시킵니다. 집을 떠받던 기둥들도 부식되었을 것이고 집안 역시 소금물로 치마를 시작한 곳이 많을 겁니다. 지금 동해안도 그렇고 남해안도 전라도도 그렇고 서해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 무서운 것은 태풍이 몰려올 때 이미 폭우로 홍수가 난 상태 바다 강으로 쭉 내려오는데 해수면이 높으니까 바다가 막고 있어요. 나가고 싶어도 바다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면은, 이때, 어, 밀려오는 파도와 태풍을 만나고, 폭우가 만나면은, 해안가는 순식간에 아수자, 아수라장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2021년부터 발생했고, 이미 10년 전부터 시작했고, 앞으로 10년 안에 엄청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 것입니다. 코로나19 델타 아, 플러스가 지금 나타나갖고, 저도 8월 2일 날, 그, 백신을 맞았지만은, 아, 미국에 백신 맞고 갈라그랬는데 생각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어, 8월, 제가 갈라오른 9월 달에 하루에 10만 명이 넘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하루에 지금 다시 50만 명, 전 세계 20만 명까지 떨어졌다가, 하루에 지금 20, 50만 명씩 해갖고, 지금 전 세계로 공식적 확진자가 이 억명이 넘었습니다. 이 억명이. 이거 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싸워야 되죠. 환경 재앙하고 싸워야 되죠. 지금 우리 지구인들은 지금 이 생각, 철학, 사색을 완전히 바꿔야 돼. 하루아침 목숨까지 포함해서 모든 걸 잃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10년 전, 10년 전 분당 어느 성당 가서 강의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내노라는 텔레비전 기자가 나에게 와서 법정 고소하겠다고 이유를 물으니 사람들 환경으로 겁쳐서돈 끌어 모은다고. 그때 돈도 안 모았지만은 그때 그 방송국 기자 수준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 뭐뭐 뭐 나머지 기자들이야. 수준이 높겠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의 내 노래는 대표 방송국 기자라는데 그것도 PD 이기도 하다 고 그러는데. 아, 어,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 이 기자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 수준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미국 언론들은 플로리다 마이애미 아파트 붕괴 원인에 대한 다양한 추정을 내놓고 있어요. 워싱턴 포스트 WP라고 그러는데 사고 원한 챔플레인 아파트가 40년 전 바다를 메운 간척지에 세워졌음을 지적하고 기후 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집안이 치마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닷물이 계속 바다를 넘어서고, 뭐 정원으로 물이 자꾸자꾸 더 들어서요. 그럼 정원으로 바닷물이 자꾸자꾸 스며들어요. 바닷물이 자꾸자꾸 들어서면서 그 바닷물이 아파트 밑에 들어가면서 그뭐 모래들이 자꾸자꾸 바닷물이 머물면서 가라앉는 거죠. 아, 그래서, 어... 플로리다의 국제대학의 쉬먼 어, 우드윈스키 교수는 지난해 작년 4월에 발표한 논문에서 이미 마이애미 동부해변의 12층 건물이 1993년, 99년 매년 2mm씩 내려앉는다고 보고했는데 이 건물이 바로 이번에 무너진 챔플레인 아파트입니다. 대개 이제는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예측이 가능합니다. 기상 분석 업체인 캐피털 웨더 갱의 자료에 따르면 마이애미 해수면은 지난 한 세기 동안 30cm 이상 상승했다고 그래요. 요해 해안가에 있는 지역이 상승 폭이 높죠. 특히 9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15cm가 마이애미 해변가에 그 해수면이 올라갔다는 거죠. 이 때문인지 마이애미에서는 지난 23년간 홍수 발생이 320% 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해수면이 높으면은 바다, 이제 물들이 나가야 되는데 바다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못 나가죠. 그래서 그게 강을 흘러넘쳐갖고 홍수를 이루는 것이죠. 마이애미 당국은 앞으로 40년 동안 4조 5천억을 들여서 방벽, 바다의 방벽을 쌓겠다라는 프로젝트를 내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자연재와 이상기후와 바이러스와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될 것이 아니라 시작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 마이애미 지역의 해안 모래 위에 지은 건물의 주차장은 비가 내리지 않아도 물대 밀물대가 되면 지하수가 수시로, 수시로 고여갖고 이를 빼내려고. 배수 펌프를 24시간 가동합니다. 비가 오지 않는데도 바닷속으로 자꾸 침어드는 거죠. 예. 건물 안전도 평가업체인 보카라톤의 엘버트 실랩 CEO는 지하수가 콘크리트로 스며들어 구조물을 약, 약화하고 침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수면 상속으로 가장 빨리 사라질 대도시는 어딘가? 인구 천만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그 다음에 예, 나이지리아의 라고스 거기도 뭐, 거기는 라구스는 2천만 명이 산다고 그러죠. 예, 정말, 둘다 가난한, 인구 많고, 가난한 나라들이죠. 자카르타는 오는 2050년이면은 <laughs> 대부분이 침수돼 사라질 것이라고, 어, BBC는 보도를 합니다. BBC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물에 잠길 도시로 예측되는, 예측하는 이유는 지형적, 환경적 요인으로 지구 온난화 효과가 가장 빨리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카르타는 열 저도 자카르타 갔다 왔죠. 열세 개의 하구가 관통하는 습지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갈 때 보면은 그습지에그 하구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에... 그래서 이 자바해 면에 있습니다. 홍수가 잦은 지역입니다. 더구나 천만 인구와 도시 시설들이 해안에 접해 있어 홍수와 해수면 사, 상승은 자카르타를 지구온난화로 인한 최대 피해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자카르타 대부분의 지역은 음 바다보다 1.5m가 낮습니다. 여기에 홍수가 태풍이 밀려든다 그러면은 뭐뭐 어, 뭐 무방비죠, 무방비. 지난 20년 동안 자카르타 토지의 침하를 연구해 온 반둥 기술 연구소의 헤리 안드레아스 연구원은 자카르타가 침수될 가능성은 우선넘길. 이 사안이 아니라 아니다 라며 우리 모델에 따르면 2050년이면 북자카르타의 85%는 침수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30년, 40년에 대해서, 10년, 20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느낌이 달라야 돼요. 어~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 그때의 문명의 변화와 지금의 문명의 변화는 이건 총알이에요. 총알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지난 아, 10만년의 발전은 지난 만년의 발전에 버금가고, 지난 만년의 발전은 지난 천년의 발전하고, 버금가고, 지난 천년의 발전은 지난 1년 1900년의 음, 발전에 버금가고, 지난 1900년의 바, 발전은 지난 10년간의 발전에 버금가고. 지난 10년의 발전은 지난 1년의 발전에 버금간다고 지금 지구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변하고 발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카르타 침수는 이미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자카르타는 지난 10년간 무려 2.5m가 침하를 합니다. 일부 지역은 매년 25cm씩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는 연안 대도시의 전세계적인 평균 침수보다도 두 배나 높습니다. 무아라 바로 지구에서 한때 어업사가 쓰던 건물은 현재 2층의 베란다 일부만 사용합니다. 1층은 이미 잠겨 버렸어요. 집안 자체가 침하되고 있어서 이 건물을 버리는 것 외에는 해결이 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지구는 지금 녹아 내리고 그 물은 흘러 넘치고 그 물은 바로 내집 앞까지 오고 심지어 내집 앞까지 마당까지 오면 다행인데 그게 파도를, 태풍을 만나면 내 집을 덮치는 것은 이제 순식간에 일입니다. 아, 다음에 어, 해수면 상승과 어, 바다의 바다 팽창 온도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